네, 오늘은 이민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조현범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회장의 기소 소식을 취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 이름이 바뀐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를 이끌고 있는 조현범 회장이 지난주에 기소됐습니다. 이조 회장은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데요.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해 이전 대통령의 사위가 됐습니다. 검찰 기소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조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이에 따라 조 회장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얼마 전에 기소된 겁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이번 달 21일로 잡혔습니다. 공판 준비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이 정식 공판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혐의 내용인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크게는 공정거래법 위반,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모든 혐의의 중심엔 한국 프리시전 웍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한국 프리시전 웍스는 한국 타이어가 약 50%, 그리고 조 회장이 약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 타이어 계열사입니다. 한국 타이어가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이 한국 프리시전 웍스로부터 수백억 원어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는데 다른 제조사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재료를 구매하게끔 해서 해당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타이어가 입은 손해는 약 130억 원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검찰은 한국 타이어가 한국 프리시전 웍스에 몰아준 이익이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회장이 또 다른 협의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조 회장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웃돈 75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는 건데요.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의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별다른 담보 없이 한국 프리시전 웍스 자금 중에 50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회장은 리한의 경영 사정이 그닥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외에도 조 회장은 2억 6천만 원을 들여서 개인 주거지에서 가구를 샀는데 그 비용을 한국 타이어 신사옥을 들어가는 가구 대금에 합산을 했고요. 개인 주거지에서 이사한 비용 1,200만 원도 해외에 파견된 직원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용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법인카드를 가족 해외여행에 쓰고 개인 채무를 진 지인에게 법인카드 4장을 줘서 쓰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또 한국타이어와 계열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 5대를 사거나 빌려서 사적으로 이용했고요. 법인 소속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기사로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횡령 배임액을 모두 합치면 200억 원이 넘어가는데요. 그렇군요. 이런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와중에도 조 회장이 이번엔 우암건설과의 부당 거래를 통해 뒷돈을 챙긴 정황이 검찰에 추가로 포착돼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종류가 참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게 계열사 부당 지원, 이거는 종종 있는 일이라서 익숙한데, 총수일가인데 굳이 이사비용 횡령, 가구 구입 포함, 이런 건좀 약간 찌질한 거 아닌가요? 회사 돈을 손을 대야 됐나요, 이걸? 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이조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약 3,6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됐는데요. 대출 원리금과 증여세 분할 상환하는데 매년 약 4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회삿돈을 유용하게 시작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고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국 타이어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다수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타이어 부장 박모 씨를 증거 은닉 교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과거에도 처벌받은 전례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얘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2019년에도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억 원씩 모두 6억여 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 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9년 12월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듬해인 2020년에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당시에 조 회장은 논란 속에서 재판 중에 대표직을 내려놨는데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조양래 회장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가 다시 한번 구설수에 오른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이분이 하는 거 뭐 구속이 되건 이거는 그렇다 치고 한국타이어 주주들이 문제인데 결국 경영권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사업을 많이 벌어놨을 텐데. 네, 맞습니다. 이제 조 회장이 그동안 한국타이어를 이끌면서 이제 각종 인수합병 그리고 대규모 투자들을 이끌어왔습니다. 한국타이어가 2021년 말에 한국엔 컴퍼니와 함께 캐나다 초소형 정밀기계 업체 하나를 인수했는데 네. 당시 인수 규모가 2045억 원이었는데 이 조 회장이 인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한국타이어는 또 작년 5월에 충남 태안에 한국테크노링이라는 걸 오픈했는데요. 네. 이 축구장 약 125개 크기의 아시아 최대 규모 테스트 트랙인데 총 투자 금액이 2천억 원을 넘습니다. 또 한국타이어는 앞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총 2조 1000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 테네시 공장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미 계획된 투자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네. 앞으로 새로운 투자를 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전기차용 타이어와 같은 신성장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는 총수의 결정이 필요한데 오너 부재로 의사결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어서입니다. 그렇죠.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보시다시피 한국타이어 주가는 그림이 안 나오고 있나요? 한국타이어 주가는 연초에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3월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반락했는데요. 이제 3월 2일부터 24일까지 하락폭이 무려 17%나 됩니다. 아, 네, 이후 소폭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기는 했는데 네. 가격 상단이 제한되면서 주가가 현재 박스권에 머문 상태입니다. 네, 검찰이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3월 초인데요. 네. 아무래도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지 않았나 분석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할 때 이게 오너 리스크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게 주주들이 억울한 거예요. 네. 오너의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살펴보는데 그 정보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계 반응 어떻습니까? 네, 시민단체는 조 회장을 비롯한 한국타이어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네, 이들 단체는 한국타이어는 2019년 조 회장이 구속됐을 때 정도 경영 체제를 선포했지만 이번에도 총수 일가에 대한 내부 감시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고요. 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등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 주주총회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그러면? 네, 이런 경영진에 대한 업계 안팎의 사퇴 요구가 무색하게도 네. 이 한국타이어는 주주총회에서 오히려 이사 보수 한도를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사 보수 한도를 올린 건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한국타이어는 작년 주주총회에서도 이사 보수 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조 회장을 비롯한 사내외 이사 7명이 작년에 받아간 보수 총액이 거의 한도에 꽉 찬 49억 원이었습니다. 예. 업계 안팎에서는 회장이 비리로 구속돼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사 보수를 늘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고요. 네.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임원 인센티브 제도 개선 차원으로 그간 나눠서 지급되던 인센티브를 통합해서 매년 분할 지급하기로 한 성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꾸준히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재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